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수하게 떠드실 수 있는 콩비지찌개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파는 어슷 썰게 해줍니다. 홍고추도 어슷 썰게 해주는데 홍고추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마지막에 고명으로 몇 개 넣을 거예요. 그러면 더 예쁘거든요. 묵은지 4분의 1 쪽이거든요. 이렇게 좀 송송송송 너무 크게 안 하고 이 콩비지는 좀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. 김치찌개는 큼직큼직하게 썰지요. 그런데 이 콩비지는 김치를 잘게 썰어주세요. 잘게. 이거는 콩을 불린 거예요. 요 메주콩 있죠? 이거를 밤에 불렸다가 한 6시간 정도 불린 후에 이렇게 좀 커지거든요. 한 컵분량이에요 이게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갈아줄게요. 믹서기에 넣고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잠길 정도? 이 정도만 부어서 갈아주시면 돼요. 너무 처음부터 많은 물을 하면 곱게 안 갈려요.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곱게 갈리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물을 적게 잡습니다. 갈아줄게요. 아주 곱게 갈렸어요. 그죠? 콩비지는 좀 끓어 넘치거든요. 그래서 좀 넉넉한 그릇을 택하시고 여기에 찌개용 마트에 가시면은 찌개용 돼지고기가 있어요. 이렇게 약간 비계가 있으면서 두툼하게 썰어 놓은 고기거든요. 콩비지는 이렇게 좀 비계가 있는 게 맛있어요.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잘 어우러지거든요. 그리고 마늘을 한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. 이때 저는 들기름을 사용해요. 들기름이 이 돼지고기와 김치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구수한 맛이 있어요. 김치찌개 할 때도 저는 이 들기름을 사용하거든요. 그러면 더 깊은 맛이 나요. 여기에 김치도 같이 넣어서 볶아줍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죠? 이때 김치국물을, 묵은지 김치국물을 좀 부어주고 여기에 아까 갈아놓았던 콩비지 이렇게 뚜껑을 연 채로 그대로 해줍니다. 그대로 요리를 하세요. 처음부터 지금부터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비지는 좀 되직해야지 맛있어요.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이렇게 봐서 뽁뽁뽁뽁 올라오죠. 지금 끓는 소리가 나죠. 한번 보시고 이 농도를 조절하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저어주세요. 또
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비린내가 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열어놓고 하면은 비린내가 안 나요. 밑에 타지 않게 이렇게 불도 중약불로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밑에 타지 않게 저어주세요. 콩은 금방 익어요.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좀 되직하죠. 그러면 아까 믹서기에 콩물이 많이 남아 있어요. 거기에 물을 부어서 이 농도를 조절할게요. 이렇게 비린내도 없어지고 뽀뽀뽀뽁 올라올 때 물을 한꺼번에 붓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이 정도.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. 너무 물이 많으면 국이 돼요. 이 데비지는 이렇게 좀 껄쭉한 게 떠서 드시기에 좋을 정도가 농도가 딱 맞아요. 이렇게 좀 끓어오르죠. 여기에 아까 대파하고 홍고추 넣어주시면 되세요. 아까 김치 국물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간을 보세요. 약간 싱거워요. 그래서 저는 까나리 액젓 한 스푼하고 국간장 한 스푼을 넣었어요. 국물이 튀거든요. 손 조심하세요. 자, 한번 간을 볼게요. 네, 너무 맛있는 콩돼지가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식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